안녕하세요. 빨간축입니다. 풍원정밀이죠. 2월 마지막 28일 상장을 하는 풍원정밀. 2월 달에는 정말 내 수익이 없죠. 네,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이 14.88%입니다. 빨주비도 2.57. 대단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증권 발행의 실적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배정은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일반 투자자 25%, 기관 투자자 75% 배정을 했고요. 균등은 추첨이었고요.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이죠. 네, 보면 미확약이 61.7%, 확약이 한38% 정도 되는 거죠. 전체 기간 배정 물량에 보면은 6개월, 3개월이 3개월이 19.9%로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 6개월 제법 기간도 많은 기간에 네, 확약을 하겠다, 락업을 하겠다고 써낸 것 같고요.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 총 주식수가 2,100만 주, 공모가 15,200원, 시가총액은 3,200억 정도 됩니다. 의무보유 하약 수량은 86만 주 정도 되고요. 하약 비율은 38.30%, 미하약이 61.70%. 공모 청약 전에, 락업 전에 하약 물량에서 네, 이 물량을 빼면은 310만 주 정도가 상장 일유통 가능 주식수가 나오고요. 상장 유통 가능 금액은 500억. 네, 장만 좋다 그러면 500억인데 증시 주변 분위기가 조금 불안불안하죠, 계속. 네,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코로나 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네,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14.88%. 대단히 낮은 수치다. 웬만한 대형 IPO의 낮은 수치, 를 보여주고요. 빨주비는 2.57. 네. 이게 어느 정도 좋은 수치냐면은, 네, 보면은, 네, 한2.5 정도 되는 선이면은, 네, 이 정도 쓰면 되죠. IT, 아이즈, 카카오, 게임즈, 앤컴, 지오엘리먼트, 맥스트, 원준, 작년에 뭐 쟁쟁한 업체들, 웬만한 업체들 다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뭐 RBW, YMTech, 스코넥 등등. 네. 최근에는 조금 따상을 터치를 한다 그래도 손만 대자마자 아 뜨거 하면서 내려오듯이 확 내려오는 경향이 있죠. 예전에 작년 이맘때쯤이면 뭐이 정도 경쟁률에 이 정도 유통 가능 물량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래도 첫날에 따상을 잡고 있다가 이튿날에 좀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았는데, 네. 거의 뭐 따상이면은 바로 시가에 파는 전략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네. 사실 그때보다 종합주가지수도 한 10%에서 20% 이상 밀린 상태고요. 금리라든지 미국 테크주도 많이 금리 오르다 보니까는 테크주도 많이 떨어져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코로나도 뭐 끝날 기미가 보일 듯 보일 듯 하는 듯 하면서도 안 보이고 계속 네 그렇게 계속 질질질 가는 듯한 느낌이죠. 하여간 2월 마지막이고 28일 날 상장이고 수익을 안줄 확률보다 줄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는 네 종목이죠. 네, 상장일 전에 간략하게 상장일 전에 체크를 한번 더 해드릴 테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